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라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54분, 한분더 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대변환의 시기가 왔고, 그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잘좀 보시고요. 제 오전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분이 누구시냐면, 유수빈님. 요거 클릭하시면, 성함이 나오시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 한동안 방송 시청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대사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첫 후원 첫회 시작했습니다. 남편 저 어린 자녀도 용돈을 아껴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 가족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카운트 한 명만 했습니다. 자, 힘든 일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삶의 지혜를 배우며 지금의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유수빈님께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가셔갔고요. 오전 영상이니까 오전 영상이죠. 가서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응원의 힘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건다 지나가게 돼 있고 복을 씹은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꾸준히 하시면서 밝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NTP님께서 제가 계속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정크본드 스프레드에 났다는 이런 내용들, 그거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 거를 잘 아주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셔갔고요. 좀 많은 분들이 좋아요 댓글 달아주셨는데,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정크본드, NTP님 견해지만 저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미국의 정크본드의 스프레드가 유럽 수준으로 동일하게 벌어지면서 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가셔서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무튼, 네, 제 채널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요.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인 80% 코로나 이전에 저축 줄었다. 이제 본격적인 소비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그 다음에 어떻게 가스 괜찮을까? 아, 중국 얘기 또 나와 있고요.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7%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죠? 왜요?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아마존이 오늘 오전에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반독점 소송에 지금 들어갔고요. 자,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 아, 주 32시간 노동 초고속으로 파산할 것. 자, 그다음에 월가 예언가의 섬뜩한 경고, 주식, 부동산, 은행 모두 무너질 것이다. 저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코주부 채권. 코주부 지금 제가 지표로 계속 보여드리죠, 오전마다. 지표를 믿으세요.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주식, 부동산, 은행. 예. 거의 똑같은 얘기죠. 네. 이런 대가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 모른 척할 뿐이죠. 예. 잘좀 보시고. 중국에서 이제 강력한 통화 정책 뭐 하겠다고 껍죽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닐 카르카시라고 대표 매파 인사인데, 옛날에 진짜 귀들개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2회 이상 올릴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이분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는 1994년경을 타겟팅하고 있다. 이걸 보고 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멕시코, 태국, 우리나라 뭐였죠? IMF. 예. 결국엔 미국 내에서도 터지겠지만 외부적인, 네, 금융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네, 그냥 매파라고 이렇게 뭐저 치부하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 금리 갖고, 그 다음에 유동성 갖고 장난치는 애들입니다. 1994년을 타겟팅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엔화 또 최저죠.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환율. 그래서 원달러 환율.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다음 달러 초강세, 엔화 가치 초약세, 킹 달러, 원달러. 지금 달러, 달러, 딸랑, 딸랑.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엔화 가치 11개월 최저치. 상당히 힘든 지금 상황이죠. 그죠? 고금리 고물가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는 침체예요, 지금. 들어가고 있었고, 확실히 유럽은 지금 완전 빠그러지고 있고, 잘좀 보시고요. 자, 월가, 이 양반이 뭐라고요? 네. 경제 호황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왜? 빚으로 쌓은 이 호황은 결국엔, 네.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한 건데, 과연 몇 명이나 믿을지 잘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죠. 자, 환율, 3년물 3.9%. 자, 양봉이면 판 건데, 요 상황. 그 다음에 10년물 보시면 4% 넘었습니다. 위험 수위에 와 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매매 동향은 어떨까? 한번 잠깐 좀 보시면, 네. 자, 3년물, 네. 지금 일주일 동안의 상황, 일주일이 아니죠. 3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 이틀 동안 쉬죠. 네, 추석 연휴라. 예, 네,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자, 그 다음에 10년물은 팔았습니다. 네, 팔은 티가 나죠. 4% 가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은 채권을 매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3일 동안에 약한 5천억 정도 샀습니다. 뭐를? 예, 선물을. 결국에 무슨 얘기냐? 상승에 배팅을 한 거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ADR 값, 네.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늘긴 했는데, 심리는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고. 자, 코스피. 자, 코스닥도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상승 종목 수가 무지하게 많네요. 예. 그렇지만 심리는 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자, 환율과 코스피. 자,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는 빠진다. 정석적인 얘기인데, 지금 현재의 환율 1350원이잖아요. 그런데, 예, 현재 이때 환율과 주가, 현재 환율과 주가. 이제 환율이 조금씩 더 오르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 요거는 빅스죠. 지금, 이거 이틀 전 건데요. 14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수직선 잘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네. 자, 하락 반등 고점에서 자, 빅스가 폭등하면서 주가 지수 폭락. 마찬가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여기가 수직선에서 자, 빅스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 폭락. 자, 반등을 했고 그 고점 부근에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폭락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네. 빅스 상승 지수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동 평균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자, 8월 14일 주간의 음봉, 자, 양봉, 양봉, 음봉, 양봉 하면서 200주를 기준으로 해서 자, 또 음봉이 생겼죠. 요 패턴이 뭐라고요? 네, 하락 3법. 그래서 요 음봉을 극복을 못한 사례, 그래서 다시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래서 falling 3 method. 예,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거 잘좀 보시고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래서 이때 팬데믹 상황과 지금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약한 4일에서 5일 정도 깜깜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경에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예,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미국 시장의 5일 동안에 아니 4일 동안의 상황이
어떻게 되죠? 반영이 돼서 갭으로 하락해서 폭락이 나올까봐 심히 걱정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와 있죠. 월봉에서 하락 3법, 여기 작년 6월 달에 음봉을 극복을 못했죠. 그리고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20개월 선 붕괴, 60개월 선 지지. 그래서 60개월 선 지금 여기 같이 있죠. 그럼 여기 붕괴되면 다음은 뭐예요? 예, 2293. 그 다음 뭐예요? 2080. 200개월 선입니다. 만약에 2000선, 여기가 붕괴가 되면 한참 내려갈 걸로. 그래서 제 예상은 1600에서 한 1400, 1300이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네, 특히 20개월 선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200개월 선도 잘 보자. 월봉을 예, 이평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때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죠? 예, 월봉에서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요거는 RSI고, 그 다음에 하락률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죠. RSI 47.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중요하고, 자, 여기 보시면 50%. 자, 저점 75%, 55%, 57%, 43%. 최소 50% 간다라면 1630까지는 간다. 예, 이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왜? 고점 대비 반. 50%. 그래서 더 가는 흐름이 좀 많았다. 지금까지 40년 우리 코스피 역사상.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지와 저항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201선에 지지가 있었었고, 자, 지지가 있다가 붕괴 이후에, 자, 올라오는 듯 하다가, 못 올라오죠? 자, RSI가 30입니다. 이번에 풍동 빠질 것 같고요.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 네, 상당히 중요하죠? RSI가 왜 중요한데? 이게 풍동 빠졌다가 올라올 때, 과매수로 못 들어가면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런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지표가 바로 RSI다. 예. 그래서 10월 달이 상당히 중요해요. 11월 달까지. 왜? 풍동 빠지고, 자, 이런 경로가 생길 겁니다. 자, 내 풍동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여기는 못 가고, 그죠? 요 과매수 70을 못 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예, 이런 이제 흐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그게 RSI 지표의 엄청난 비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 관점인데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반, 40년 상승에 대한 61.8%, 1300대, IMF급 위기급으로 800대. 자, 그러면 지금 A파, 이 파동 보이시죠? B파, 여기 와 있죠? 네. 그 다음에 C파, 진행 중. 네. 그래서 1400. 요거대로 하면은 팬데믹 저점까지 한 1400대까지도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된다. 지금 이 그림 그려놓은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코스피 쉬는 날이죠. 그때 제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파동 관점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2021년 6월 25일 고점으로 해서 2022년 9월 31일 저점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A파동. 그 다음에 이제 B파. 여기서부터 8월 1일까지 B파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8월 1일부터 B파의 흐름이 생기면서 저점 이탈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예.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A파의 길이를 요거로 잡았고, 요거에 대해서 자, 요걸 계산해 보니까 1486이 나오더라.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자. 그래서 고점 대비 반인 1600과 1400까지는 열어놓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확한 카운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방파제 애들인데요. 네, 6월 19일, 6월 16일인가요? 고점을 못 넘었어요. 네. 계속 넘으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계속 결국에는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고, 지금 큰 박스권이죠. 예, 33,700에서 지금, 네, 31,200 정도 박스권. 그래서, 자, 여기 저점. 8월 18일 저점을
분기 한 대라면 본격적인 하락이고요. 자, 지금 4개월 동안 고점에서 머물면서 트위저 탑, 네, 월봉에서 그럼 완전히 반전 패턴, 쇼팅 스탑, 예, 그래서 대공황 폭락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얘네들은 예, 광란의 1980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폭락을 했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잘 판단하시고. 자,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80전 올랐습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상승 추세, 후행스팬 캔들 위, 구름대 위 상승 추세입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이번 달 끝났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자, 상승, 조정, 다시 상승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만약에 1450원대 돌파하고, 그러면 여기, 예, 리먼 때 고점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예. 도대체 그 우동사리들, 대가리에 똥 만든 놈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진짜 환율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예. 지금 여기 고점 넘었죠. 짱대양봉으로 돌파했고 지금 살짝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완벽한 상승 추세입니다. 이 정도 환율이면 외국인들은 자본을 다 뺍니다. 그게 뭐였죠? 1998년, 97년 IMF 때였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특히 환율 여러분 진짜 초긴장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예. 무지막지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코스피 200 일봉인데요. 이게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지금 현재 예, 요거가 이제 200일선 이제 붕괴가 돼 있고요. 예, 지금 밑에 MACD 오실레이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하락 추세 있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를 이번에 터치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반등을 나올 때나 상승을 할 때는 마이너스 2 근처에 잘안 가요. 그런데 예,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는 마이너스 2를 다 터치합니다. 이렇게 깊이 내려갔다 와요. 예.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예, 이게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 2를 예,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신호탄이다? 대세 하락 킬러시의 정확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만의 독특한 이런 분석법이니까 정확해요. 예.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찍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매매 동향은 개인이 예, 외국인 기관 거의 매매가 없었습니다. 자, 선물 갖고 좀 와리가리만 했었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자, 이런 상황이고요. 큰 변동이 없었어요, 오늘. 예,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200도 그렇고, 코스닥만 조금 올랐네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상해 0.35, 자, 항생 0.7, 자, 미국 선물 살짝 강. 예, 지금, 예, 연말이 아니죠. 월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그냥 거의 없었다. 외국인 기관 조금 팔고, 개인 조금 샀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기만 해요. 네. 네, 코스피 현물에는 관심이 없고요. 코스닥도 팔았고요. 자, 차익, 네, 자, 비차익, 오랜만에 짝금, 네, 선물, 매도, 자, 콜, 자, 그다음에 풋을 좀더 많이 샀네요. 미니, 이렇죠. 네, 미니 선물 갖고 지금 장난만 치고 열심히 있습니다.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예, 외국인만 열심히 팔고 있어요. 한달 동안 개인만 조금 사고 기관 좀더 사고. 자, 증시 자금에서 자, 20조 1000억. 자, 이게 10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10조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바닥을 볼수 있다. 자, 그다음에 자, SK 하이닉스 300원 까였고요. 예, 외국인 많이 팔고 기관 조금. 개인만 좀 샀고요. 자, 계속해서 자,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 밑에 있고요.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자, 일목상에서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이고요. 지표상은 아직까지도 확연한 모습은 안 보인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200원 까였고요. 어제 워낙에 많이 까여 갖고 잘좀 보시면 네.
외국인 83만 주, 개인 39만 주,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밑에 구름대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삼성전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끝난 거 보니까 얘가 고점이 얼마냐면요. 72,900원이에요. 여기에요. 예. 여기, 예, 요 부분이거든요. 이제 고점에 걸렸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죠. 다음 달 보시면 예, 될것 같아요. 구름대 밑에서. 그래서 예상은 한 4만 원에서 3만 5천 정도? 예,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이번 달 끝난 거, 아직 뭐 지금 추석 연휴 때문에 이틀 남았었는데, 다행히도 음봉인데, 예, 거래량이 다행히도 많이 안 터졌어요. 진짜 이건 다행입니다. 만약에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왔으면 급락이 나올 건데, 자, 문제는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때도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내려온다라면 급락이 나올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마디들, 네, 요거, 하한선, 중위선, 그 다음에 여기 저점들,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200일선 이제 붕괴가 되고 나서, 자, 여기 음봉도 저항으로 작동이 되면서, 어때요? 예, 더 이상 뭐 상승의 힘이 약하죠. 되게 약합니다. 기준선 전환선, 그 다음에 후행스팬. 완벽한 하락 추세. 자, 주봉을 보시면, 예,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스팬이 예, 캔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 뭐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200일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추세는 계속 하락이다. 네, MACD 오실레이터 보시고요.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주봉도 보시면 어때요?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아마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언제냐? 요때죠. 요때. 네. 8월 18일 주간부터 숏 포지션 구축했으면 상당하죠. 네, 이렇게 이런 신호를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 풋 외과, 자, 매도가 나왔네요. 외국인들. 네, 그 다음에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콜 외과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풋콜 레이시오 거래량 거의 똔똔이고요. 거래 대금은 풋이 좀 많았다. 하방에 배팅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자, 풋콜 풋콜 차트입니다. 콜 차트 계속해서 하락 기조 보이시죠? 자, 풋은 어떨까요? 자, 풋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면서도 쭉쭉쭉 고점이 증가하고 저점이 증가하는 상승 추세의 모습. 지금 세력들은 이제 풋 쪽에 엄청난 배팅을 하고 있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네, 어때요? 후행스팬을 보시면 꺾여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거 거래량. 마지막 파이널은 이래요. 네. 이 거래량, 짱대 음봉하고 거래량. 그럼 앞으로 이만한 거래량과 짱대 음봉이 터지면, 아, 거의 바닥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만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현재 요때 연습이 들어가신 분들은, 예, 그 상황에서 털고 뭘 산다? 레버리지. 예. 그러고 이제 한 1년 동안 쭉 올라가면서 많이 먹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얘는 어때요? 이제 슬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죠? 고바스. 자, 그러면 얘는 왜 가느냐? 이게 1파고요, 저점에서. 자, 이게 2파고요. 정확하게 조정이 들어왔고, 3파 갑니다. 자, 그래서 내년 한 중반까지, 그래서 한 5천에서 6천, 좀더 위기급이 오면 8천 만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표를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이번 오늘은 200일선 붕괴가 됐고요. 네, MACD 예, 줄어들고 있고, 예, 아까 코스피 200에서 자 이게 얼마냐? 보시면 MACD 오슬레 마이너스 1.31이거든요. 마이너스 2 찍으면, 아이고, 이제 진짜 하락 추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 요거요. 요거, 예. 요거를, 자, 여기 크게 해서 본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선물. 자, 선물은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됐어요. LRS 마이너스 영역 진입했고, 그 다음에 R 스퀘어드가 0.27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개인 많이 팔았고, 막판에 기관들이 선물을 사면서 양봉으로 살짝 만들어 놨네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다 모여 있다가 지금 다시 역배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게 여기가 지금 여기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2021년 7월 8월경 이때 모였다가 이렇게 분산이 되는, 네, 그죠? 그래서 매직과 지금 분산. 그럼 여기서도 매직과 지금 분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자, 288을 적어 놓은 건 뭐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요 선이 보이시죠? 갑자기 오늘 선이 생겼네? 되게 신기하네?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정확하게 고점하고 저점을 후행성이지만 찍어줘요. 얘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퍼센트 하락했다? 예. 36.78. 상승 얼마? 예. 기간까지도 나와요. 하락이 426일 걸렸어요. 예, 반등이 207일 걸렸습니다. 지금 40일째 7.65%가 빠졌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이거를 무슨 파라고 그래요? A파라고 그러죠. 자, 반등 요거를 정확하게 찍었죠. B파 8월 1일. 예, 저는 이거 보고 카운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AB,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C잖아요. 그런데 보통 A파의 길이만큼 내려가요. 예, 37.51% 빠진 거. 그러면 현재 7.56% 빠졌으니까 앞으로 30% 빠지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228포인트가 나와요. 선물이. 어디냐? 팬데믹 여기쯤입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본다는 거. 제가. 그러면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동으로 그냥 찍어줍니다. 고점과 저점을. 지금부터 카운트 하는데 이게 어떤 지표냐? 예, 제가 말씀을. 이거 대신 사이버스거든요. 사이버스 5. 대신에 있는 건데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이게 좀 편해요. 자, 차트 설정을 들어가시면 지표 있고 가격 지표 있습니다. 가격 지표에 지그재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맨 밑에 보면 지그재그가 있고요. 여기 세팅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수치가 20, 20%를 해놓은 겁니다. 전환 비율이라는 게 있고 참조 라인이 있습니다. 참조 라인은 뭐냐? 밑에 이렇게 따라라락 찍히는 거 있죠, 요거. 예, 정확하게 고점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요게 카운트한 게 40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자, 그러면 바닥은 정확하게 어딘진 모르지만 아까 228포인트 근처에서 얘가 바닥을 치면서, 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요 세팅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지그재그도 말씀을 드렸고, 자, 요렇게 찍고, 자,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자, 얘가 계속해서 이제 그 고점을 갱신을 못 하잖아요. 아까 20% 20% 해놓은 거를. 그러면 여기까지 찍어요. 37%.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언제냐면 9월 30일 날 찍고 나서, 자, 여기를 갱신을 못 해요. 저점을.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얘가 그냥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찍어요. 이렇게 선을 찍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저점을 다시 여기서 만약에 갱신하면요. 예, 다시 또 이어서 그립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조금 후행성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흐름을 파악해 주는 게 지그재그 패턴에 대한 분석 차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LS, RS, R스퀘어도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지금 추세 잡았어요. 이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 잘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달러 표시. 네. 어때요? 확실하게 내려가죠. 네, 저점 이탈하면서. 달러 표시 코스피입니다. 그러면 MACD도 보시면 지금, 네,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뭐다? 하락 추세이다. 잘 보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저점을 향해서 갈 것이고요. 자, MACD도 꺾이면서 이제 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A파, B파, C파가 되는 거죠. 저도 요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진짜 녹록치가 않고. 자, 그러면 요거는 봐야죠. 투자 주체. 자, 개인들 5,642억을 또 샀습니다. 9월 14일부터.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포지션은 상승 포지션. 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기관을 보시면 자, 기관 6,415 9월 14일부터 얘도 상승 포지션. 자, 외국인들 보시면 외국인들은 네, 1조 4,115억. 예, 9월 14일부터 포지션 하락 포지션.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 하락이잖아요. 그 누구대로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네, 외국인 뜻대로 가는 겁니다. 외국인 포지션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앞으로 네, 10월, 11월, 12월 내년 초까지 엄청난 변동성 장세. 지금은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진짜 조심하셔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잘 저기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지션 또 매매하실 분들은 연습도 하시고 그래 각자 판단해서 들고 날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